뭐 재밌는 단어 두 개만 이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노자는 섭생이란 표현을 씁니다. 양생이란 표현보다도. 그리고 문구는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코뿔소와 코라니를 만나지 않는데요. 왜 뭔 소리인지. 전쟁에 나가서도 갑옷과 삭갈 쓰지 않고 뭐 등등 뭐 안 들이박는다는 거예요. 이게 칼날이 들어갈 때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거는 좀 결국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마라. 잘 알아서 그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나와서 죽음으로 들어가죠. 다 그렇죠. 근데 삶의 무리는 열의 셋이고 죽음의 무리도 열의 셋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열의 셋이고 죽는 사람도 열의 셋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공연히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또 열의 셋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셋은 33%라는 얘기겠죠. 3분의 1씩 그렇다는 얘기죠. 왜 잘 살 사람이 왜 못 사는 쪽으로 가냐? 이거죠. 그 얘기는 30%라고 제가 얘기했죠. 결국 얘기는 자꾸 삶을 두껍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자에서 후생은 요즘은 이용후생 좋은 뜻이잖아요. 나쁜 뜻이에요. 생명을 괜히 두텁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슬림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심플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소박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이렇게 삶을 두텁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돈 버는 거를 두텁게 여기면 생명을 함부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꾸, 죽으면 뭐 재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거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사,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이거 중경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표현이 해석이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서워하라는 얘기예요. 죽는 거. 오히려 귀생도 사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망한다는 얘기죠.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낳고 덕은 기른다.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상스럽다고 한다. 그 사는 바를, 그 삶이라는 것을 제발 싫어하게 하지 마라. 사는 걸 즐겁게 여기도록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요즘 애들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삶을 즐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기 개인의 삶을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이 삶이 좋다면, 정말 좋다면 왜 애를 안 낳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지옥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지옥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 뭐 그게 뭐 그냥 의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다들 애 낳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입을 거 없을 저 그런 거 없어서 다 그렇게 다 살았는데 삶을 이렇게 즐겁게 여겼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요거 읽으면서 그 얘기를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도대체 요즘 애들이 왜 애를 안 낳을까? 자기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더 이상 즐겁지 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미국 애들은 오히려 애 많이 낳잖아요. 나도 낳는 애들은 셋씩 넷씩 낳잖아요. 형제들 많잖아요. 그건 걔네들 삶이 즐겁기 때문에. 그치? 예. 다른 뜻으로 애를 안 낳는 젊은 애들이 저희 같은 부모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얘
애들이 점점 더 세상을 세계를 보고 또 인생을 성취해 가면서 이것만이 가치가 아니구나. 이건 구속일 수도 있고 이걸 넘어서는 삶을 살고 싶다는 흐름이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도 참 저 애들한테 미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였나 이런 생각이. 잘못 보였어요. 예, 저도 그 저도 참 갑자기 둘이서 반성하고 반성의 시간을. 저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는 저도 애들한테 뭐라고 뭐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 점에선 큰애는 고마워 하더라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 고마운 거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놈은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패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때리나 안 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괜히 저 시집살이라는 거 화풀이를 저한테 하다가 그렇게 많이 때 맞았거든요. 부지깽이 같은 걸로 많이 그냥 괜히 숨기려면 패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서 이렇게 뭐지 성적표를 갖다 주니까 이제 너 맞을 나이 아니다 그러더니 보더니 한심한가 봐요. 한심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주고 진짜 너 맞을 나이 아니다 하는 거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다음부터 아 폭력으로부터 해방됐어. 이제 그때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서 큰애한테도 예, 작은애 말썽쟁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이제 맞을 나이 아니다 하고 놨죠. 걔는 좀 늦었어요. 맞을 나이 아니다 하는 게. 그게. 자, 장자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바로 생사가 하나다. 생사이려. 요거 쭉 뽑아놓은 겁니다. 뭐 이거 다 쉬운 한자니까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사생이 나에게서 특별히 변화가 없다. 사자부터 나와요, 꼭. 생부터 안 나오고. 사생으로서 한 줄기를 삼는다. 똑같은 줄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따로따로 있는 이 막대기, 저 막대기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막대기란 얘기죠. 그 다음, 고금 없이, 고금이 옛날과 지금이 없는 이후에야 죽지 않고, 그러니까 살지 않고 죽지 않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 불사, 불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알겠느냐? 사생 존망이 한 몸뚱아리에 있다는 것을. 이거 누가? 의문사죠. 사생이 똑같은 꼴이구나. 일사일생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는구나. 사생은 마치 낮과 밤과 같구나. 사생을 낮과 밤으로 삼는다. 오직 내 나는 너와 함께 여자 너 여자죠. 나 여자고 나는 너와 함께 안다. 뭐가 일찍이 생명이 있었던 적도 없고 죽음이 있었던 적도 없고 생명이 있었던 적도 없구나 라는 것을. 자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럼 여기 사생이 주야로 사가 예. 주로 생이 야로? 모르죠. 그거야. 아마도 그래도 그건 사가 주, 근데 꼭 맞추지 마세요. 사가 아무래도 야겠죠. 예예 예, 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예 예. 모르겠어요. 이게 주야라는 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자는 끝없이 사생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써요. 사생결단. 우리는 예. 그 사생결단은 그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 맞죠. 현대법에서 안 맞아요. 근데 계속 장자는 사부터 얘기합니다. 아까 모든 죽어가는 사랑을 해야지라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지식입니다. 엄청 재밌네요, 이거. 이런 것도 뭐 사생 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생이려 뭐 여일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게 한마디로 주자면 사생여이란 얘기예요.
죽음과 삶이 사람을 어쩌지 못하게 하라.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예, 받아들여라. 그것을 제대로 알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구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떻게 본다 보죠. 사생종시가 장차 주야다. 이것도 거꾸로 안 되네요. 거꾸로 됐네. 예. 유오씨는 사생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요겁니다. 참, 삶으로서 죽음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으로서 삶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전 이 표현이 참 제일 마음에 듭니다. 삶으로서. 예. 네. 삶으로 죽음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으로써 삶을 죽이지도 않는다.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입니까? 네. 사람이 살고 싶어서 자꾸 죽지 않으려고 그거를 삶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죽음이 와야 되는데 자꾸 삶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죽음을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오늘 죽음인데도. 그 반대로 우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자꾸 그거 걱정하다가 죽이거든요. 그러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말장난 같은데 뜻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하다가 삶을 망치지도 않고, 그 뒷부분이라면, 앞부분은,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자기, 그 모든 걸 자기가, 뭐, 그야말로 수백 년을 살겠다고, 뭐, 그렇게 죽음을 자꾸 살리려고 해서, 엉망으로 만들지도 말라는 얘기죠. 삶으로서 죽음을 살린다. 정말 이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아까 운명이라고 했듯이, 어차피 다가온 건데, 그걸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명을 받아들여야 되죠. 생명이니까 이거는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일단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살고 싶어서 산 사람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알겠느냐 사생이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없는 그 상태를 그리고 사생이 멀지 않구나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위로는 조물주와 함께 놀고 아래로는 왜 사생이라고 했어요. 왜 사생 무종시 사생을 여기서 동사입니다. 치워버리고 왜 그 다음 종시를 없애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위로는 조물주 만물을 만든 조물주랑 놀고 아래로는 외사생 무종시 한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장자는 이 사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죽음과 삶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게 동장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기화론이죠. 뭉치면 삶이고 흩어지면 죽음이다. 이거 우리가 한 기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식의 판단입니다. 이게 모든 게 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바로 이거 요 구절입니다. 삶은 죽음의 물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인데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의 뭉침이니 뭉쳐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음과 삶을 한 무리로 삼을 수 있다면 내 어찌 걱정이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다. 취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취산으로 본다는 얘기고. 결국 천하의 일기랑 통해한다. 그래서 요 귀일 이게 좋은 뜻입니다. 요거 장자의 부인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장자의 부인이 죽었는데 그냥 친구가 문상을 갔더니 세숫대야 이 화분 같은 거 그걸 거꾸로 놓고 박자를 둥둥둥 치면서 노래하고 있더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혜씨가 그렇습니다. 너 왜 그러냐 아무리 마누라 그 죽어서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하지만 너 공개적으로 이렇게 웃으면 돼? 그랬더니 아이고 처음엔 울었다. 그럼 나 울 일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도 왜 안 울었어?
오히려 부인이 천하의 일기로 돌아가서 편하게 쉬게 됐는데 즐거워해야지. 예? 그래서 흐릿하고 어지러운 것이 섞여 버리기가 되고 이렇게 이런 대로 돌아간 건데 편하게 드디어 쉬게 됐는데 즐거워할 일이지. 이 얘기입니다. 저도 좀 죽기 전에 어떻게 좀 미리 좀 부족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아기 안 오는 놈들 다 그냥 치부채에 흘려놓고 그냥 실컷 놀고 글쎄 정말 그랬을 때 제가 죽었을 때 오는 친구들한테 돈 좀 주고 싶어요. 받은 만큼 그 저보다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돈도 그 이자 돈이나 해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연속국에서처럼 정신이 있는 상태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전 제가 그렇게 많은 문상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 많이 못 봤어요. 다들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시잖아요. 혼미해져서. 연속극처럼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 연속극처럼 정말 안 되더라고. 예. 좋은 죽음이 뭔지 늘 생각이 듭니다. 또 노자가 죽었을 때의 일을 장자가 이야기하면서 노자를 깝니다. 아유, 진이라는 친구인데 갔더니 어유,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양, 어미를 잃은 양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뭐 이런 친구가 있어. 저 친구 아주 웃기는 놈이네. 훌륭한 놈인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라고 욕을 합니다. 왜? 아니, 가면 가고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노자 이상한 놈이네. 어떻게 했길래 그래. 사람들을 이렇게 울고불게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야 요거. 노자가 온 거는 올 때였고 간 건 갈 때였는데 뭐가 이렇게 울고불고하게 만들었냐 이거. 불교에서도 그러죠. 왜 스님도 돌아가실 때 울지 못하게 하죠. 그거는 뭐 하려고 중됐는데 중이 죽었다고 울면 내 가르침 뭐가 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떠나고자 했던 건데 예, 그러면서 노자의 허물을 예, 꾸짖습니다. 허구적이죠. 허구인데 어쨌든 삶과 죽음을 하나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우리의 삶을 자꾸 위탁한 거 빌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게 생 요거 위화 뭐 이게 다 빌렸다는 얘기죠. 위임받았다 위탁한다 할 때 위자 아닙니까? 나의 삶은 만남을 빌린 거고 성명은 이제 순서를 빌린 거고 자손은 이제 껍데기죠. 허물을 빌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다 내 것이라 하지 말란 얘기죠. 아 쉽지 않죠. 이런 생각 쉽지 않죠.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가만히 우리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니 내가 대장이래서 내 집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집에 머물다가 떠나가더라고 이렇게. 특히 옛날처럼 오래된 집, 종부집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떠나갑니까? 그럼 그 집의 주인이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면 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 생각까지 그 머무니까 훨씬 더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나가는구나. 사실 그래서 제가 제 연구실에는 못 하나 안 박았어요. 그 전 교수가 그렇게 못을 뭐 몇십 방을 박았는데 참 예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청소를 해놓고 나와서 때 새로운데도 페인트 한번 칠하고 못 하나 안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떠나갈 사람이 왜 못을 박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처럼 뭐 동티난다고 해서 안 본 건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 못 한 번 하면 동티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이게 여기 머물다 떠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로 위탁입니다. 여기 위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아주 몸이 그냥 불구처럼 변한 자여가 자기 자신을 노래합니다. 어이 감정 조합 없이 아유 이렇게 만드는 걸 내가 왜 싫어해? 하늘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이 만든 걸 왜 싫어해? 하늘이 오랜 내 없음을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의 영속성에 비하면 자 장자는 어디 있어요? 자기 관점이 자꾸 천에 있잖아요. 인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다고.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는 저 젊었을 때는 뭐 같이
죽었을 때 즐겁게 노는 거 찬성하더니 나이가 드시니 좀 아니시더라고. 약간 그래도 죽음 슬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왜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누구죠? 누구의 뭐 마지막 며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제자를 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그 미리 죽음을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적어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갖고 이렇게 떠나가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서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로 그거가 무라죠, 무라. 염을 동화 저번에도 썼습니다. 만물과 동화되는 거 이게 가장 그 장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그 삶도 하늘이 가는 길이고 죽음도 만물과 통화하는 것이다. 성의 삶은 그 삶도 하늘이 가는 길이고 죽음도 만물과 통화하는 것이다. 무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살리는 연명치료도 안 되고 만약에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죽음이 올 거라고 미리 죽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살아서는 하늘의 길을 따르고 그것은 만물과 함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로부터 이제 빌렸다 이거예요. 위탁받은 존재다 이겁니다. 예, 양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요 표현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늘 좋아해요. 그 자꾸 이게 내 7편인데 우리가 나의 목표는 자유다. 소유유죠. 나의 자유만큼이나 남의 걔도 그 자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물도 평등하게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물론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와 평등을 왜 따져요? 사실은 모순되거든요. 자유와 평등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거든요. 그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하면 행복하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내 맘대로 하고 너는 네 맘대로 못하면 불행해. 누군가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양생주가 바로 이겁니다. 행복인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우리가 어디 혼자 살아요? 인간세에 살죠? 사회적 동물이죠? 그게 바로 인간세 편이죠. 자유, 평등, 행복을 사회 속에서 실하는 조건을 덕충부에서 얘기를 해요. 제5편. 제6편. 그러한 이상적인 인격을 한번 예시를 들어봅니다. 여기에 대종사편이에요. 제7편. 응제왕. 제왕에 응한대요. 마침내 나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때 자요. 이야, 이거 편집자가 끝내준 어떤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장자가 55편, 51편짜리도 있었다고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33편으로 줄인 게 향수 같습니다. 향수인데, 이렇게 딱 정해돼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유와 평등 이외에는 이 양생, 행복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자유, 뭐, 평등, 박애, 이때 박애는 동지애입니다. 남성적 동지애. 같이 싸워서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니까. 바스티오 감옥 폭발시켜야 되니까 그것과 같이 요 장제의 주장은 자유평등 행복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양생주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 아까 얘기한 이제 이게 이후의 사람들이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복약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 수은 먹는 거 요즘 또 우리도 은단 먹지 않습니까? 99.99% 은단. 근데 그 당시에 수은이지 은단이 아니에요. 은은 먹어도 되죠.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도 연단술 오래 살라고 그거 해서 그런 거 지양합니다. 오히려 양신 하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거 해강이 쓴 건데 주님 실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성품을 닦아서 정신을 보존하고 마음을 편안히 먹어서 이 몸을 온전케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은 사실 헤도네스라는 번역 때문에 오해를 받는 쾌락주의 그냥 그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이걸 쾌락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 정신적인 아타락시아를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신을 기르는 길, 양신지도라는 표현을 분명히 씁니다. 그리고 형신동일의 길입니다. 몸뚱아리와 정신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불멸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아까 정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신을 강조한 이유로 계속 그 정신의 불멸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사생이라니까 그냥 허무하냐? 아니에요. 정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요 구절이 바로 양생주의 끝구절입니다. 이거 갖고 해석의 여지는 많지만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는 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 가르치는 게 궁극까지 가면 어디서 이거 신은 뗄감이거든요. 뗄감 하는데 지금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이게 동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끝없이 동작. 결국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뗄감을 계속 넣으면 불은 전해진다.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고 그 끝을 모른다. 무슨 얘기냐?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 불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 없어지죠. 그러나 그 정신은 남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정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도 철학을 하고 싶은 게 이번 생에는 공부를 좀 못했고 좀 따지스러워 많이 해가지고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까? 예? 술 좀 덜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갇힌 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화, 불이 전한다는 얘기죠. 무슨 전등론의 전등로 불교에서 그 불 등이 전해지듯이 부지기지냐 그 다음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저는 그 불은 우리의 말, 생각, 짓, 옷 같은 거 언어, 사상, 문화, 관습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저 유달영 선생님 저 전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란 게 그 과정을 쭉 제가 그 봤어요. 뒷부분 보고 이제 앞부분. 아니 분명히 그 공학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학자예요. 그럼 그쪽으로 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정신 문화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셨을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불이란 얘기죠.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저 김교진 선생 같은 분한테 선생님한테 야 너 그거 나무심. 근데 나무심이라는 건 육체적 진짜 활동이었지만 나무를 심고자 하는 그 정신은 너무나도 이제 인문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화적이었던 것이죠.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 의지를 그게 바로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게 바로 영속성석에서 살아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할 건 영원한 불, 정신의 불, 마음속에서 팔락하고 있는 불꽃을 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됩니다. 불은 우리의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이어주죠. 그래서 운명에는 결국 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죠. 서양의 맥락에서 데스터니는 잘 짜여 있는 것에 반해서 페이트는 비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의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얄구 좀 아이러니가 자꾸 들어가요. 동양의 어법에서 명은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운은 맞이할 수도 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의 명령이나 신의 뜻은 완전한 것이지만 사람은 아무리 슬퍼도 운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지력입니다. 지력. 왜 지력이란 말을 썼냐? 공자의 표현을 확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나이 50. 나 이거 하다 죽을래. 딱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방향을. 그게 바로 운명에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리마 얘기 날개지 기억해 주세요. 저 그 그렇게 달리다가 누가 이렇게 밀었는데 1등으로다가 3등으로 들어오면서 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서 아 정말 저는 아 저 앉아서부터 벌떡 일어났어요. 짓고